오케이. 준비 끝. Calm down.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금전야, 첫 번째 불금전야. 매주 목요일에 시작하는 불금이 시작하기 전에 화끈하게 시작해보는 빡게임 대회 불금전야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우~ 매주 목요일날에 8명의 플레이어가 8명의 플레이어 중에서 최고를 가리는 이 대회인데요. 일단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김진님 안녕하세요.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 매주 목요일날에 하는 불금 전야 대회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ey, Summer Finland, welcome, welcome, welcome. But today is going to be a Korean only stream, so just make sure. But we are going to have a Super Smash Ultimate tournament coming up. 자, 어쨌든 간에 불금 전야 대회를 이렇게 열고 있는데요. Now it's okay, but I'm just going to use Korean. Just take note of that. 자,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에 시작되는 불금전야. 불금전야는 어떤 대회인지 간단하게 룰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게임을 시작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금전야의 룰 설명입니다. 3스톡 7분으로 시작되는 그
노 아이템 대회이고요. 스테이지 해저드는 오프이고 미 조합은 자유롭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 안 써져 있네요. 어쨌든 간에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자유라고 써 있는데 유자가 다음부터는 이 유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라운드 종료 후 캐릭 변경 가능하고 승자 캐릭터 변경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승자 캐릭 변경 후에 패자 캐릭을 변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붉은 전야에서 총 5개 스테이지 중에서 변경기, 이것도 다음 대회 때 매주 목요일날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주 목요일날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쨌든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좀 봐주세요 하는 걸로. 어쨌든 간에 이번주 목요일날에 대회 룰셋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5개 스테이지에서 랜덤으로 선택돼서 게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테이지냐? 총 5개 스테이지인데요. 전장, 종점, 포켓몬 스테디움 2, 스매시 마을, 그리고 요시 아일랜드 브롤. 이렇게 5개 스테이지 중에서 랜덤으로 5개, 랜덤에서 하나를 골라서 대회를 진행이 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대진표 한번 어떻게 볼지 한번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총 8명의 플레이어가 참가하셨습니다. 보노 고환님 대 무브오님, 제주 삼다수님 대 카와이님, 오버필링님 대 마요네즈 타코야키님, 그리고 원님 대 진호0114님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경기는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일찍한 것 같고요. 9시에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사람 들어올 수 있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우보님이랑 보노님. 네, 6인방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슬슬 준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가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참가자가 아니신 분은 가능하면은 자기 경기가 오기 전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노님,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고! 자, 보노고환님 대 무브오님인데 일단 보노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무브오님이 들어와 주시면은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 오늘의 방송 응원이라기보다는 잠깐 도움을 많이 주신 세 개 채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매주 월요일 밤 9시부터 시작하고서 수요일 밤 9시까지 딱 이틀 동안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대회는 8명이지만 여기서 4강을 들어간 사람들은 시드권을 부여해가지고 1등 시드부터 4등까지 해가지고 4 플러스 8 해서 다음 주부터는 매주 12명 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거를 꼭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대회인데, 자, 슬슬 일단 보노님이 들어오셨고요, 무브원님이 들어와 주시면은 대회를 슬슬 시작할 수 있는데요. 네, 무브원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5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일찍 시작해도 될까? 아닌가? 일찍 시작할까요? 아니면? 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없나요? 참가자분들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괜찮으신다면은 55분. 자 그럼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노님 대 무브 오님의 경기 바로 준비해 두시고 경기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보호님 바로 아레나에 들어와 주셔서 게임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보호님 바로 아레나에 들어와 주셔서 게임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보호님 네 아레나로 들어와 주셔서 바로 게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브오님 바로 아레나에 들어와 주셔서 게임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노님, 무브오님 들어와 주셔서 게임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대로 들어가 주시고 게임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청자 11명인데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들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많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회를 도와주신 3개의 세팅을 잠깐 조금 3개의 그 채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신 ASW 채널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신 그 뭐지 미스터 로빈님의 미스터 케인 미스터 코리 미스터 스매시 코리아 그리고 김치 스매시 제가 열고 있는 대회를 하고 하는 거를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노님은 소니 그 다음에 무브오님은 잉클링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대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스테이지는 전장! 자 그럼 한번 들어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 공격을 들어갈 퍼스트 블러드를 받은 사람은 역시 그 보노님의 소닉인데 일단 서로 견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패치가 된 지 하루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잉클링이 약간 너프를 먹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여기서 무브오님이 옆으로 가서 사이드비를 통해서 롤러 통해서 상대방한테 그거 뭐지? 이렇게 박으려고 했는데 박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바로 공격을 좀 잘 들어가고 있어 보노님이.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비 옆쪽으로 대쉬해가지고 공격 들어가고 있는 보노님 공격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데미지 잘 싸고 있어요. 아래강 공격을 상대방 날렸는데 그래도 돌아올 수는 있었습니다. 98% 여기서 일단은 계속 까고 있는데 오케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옆으로 가서 아니 죽진 않았습니다. 돌아올 수는 있고요. 근데 124%인데 첫 번째 스톡은 아직 39%에서 그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래 스매시였던 것 같나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래도 첫 번째 스톡이 굉장히 조금 유리한 상황인데 하지만 여기서 사이드비에다가 그 다음에 사이드 스매시 해가지고 데미지는 비슷비슷하게 갔습니다. 이제는 한방 공격이에요. 관중들은 잉클링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거 누가 먼저 이거는 확실하게 죽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첫 번째 스톡을 가져가게 된 거는 무브오님의 잉클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공격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바로 들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대1 바로 됐습니다. 게임 상황은 은근히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아 마이크가 조금 작나요? 그러면은 약간 그 뭐지? 게임 사운드하고 그런 것들을 약간 조금 밸런스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부터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 아니다 지금 바로 조금 고치자. 근데 지금 공격을 굉장히 잘 쌓이고 있는 무브오님이에요.
강공격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다시 스핀 대시로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들어오고 있고, 강공격 넣었는데 강공격을 들어가줬어요. 무브오님 스핀 대시에다가 추가 공격까지 들어가고서 잘 들어가고 있어요. 폭탄을 맞지 않았고 돌아올 수 있었고, 대시 공격 점프해서 압구 공격을 하고 싶었지만은 여기서 잽 공격을 맞고 있는 써니. 강공격이 아니라 스매시 같다고요? 어떤 거 말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롤러 들어가고 위쪽 스매시였나? 이거 롤러 했는데 잉크가 없어요. 롤러에서 다시 사이드 스매시로 안정적인 데미지를 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맞으면은 죽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먼저 어드벤치를 가져가게 된 사람은 무브오님의 잉클링.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그 스매시 공격 한 번만 더 들어가면은 그래도 1대1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못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보님인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최대한 데미지를 좀 더 주려고 하고 있고, 도노님인 경우에는 최대한 스매시 공격을 들어가게 하면서 1대1 상황을 만들고 싶은 상황인데, 일단은 비등비등한 상황. 아직은 비등비등한데 여기서 설마 대회에서 첫 번째 게임에서 자살 엔딩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브오님 대 보노고환님의 첫 번째 경기는 무브오님이 승리로 가져가게 됐는데, 여기서 보노님이 또 2승을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어야지 보노고환님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음 경기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자, 두 번째 경기 어떤 맵에서 할지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노님 대 무브오님의 경기. 전장이 끝나니까 이번에 종점에서 해주네요. 종점의 특징은 뭐였죠? 바로 플랫폼이 없고 딱 아래쪽에 있는 그 하나의 그 큰 플랫폼이 있다는 것이 이번 게임의 특징입니다. 콤보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게임을 할 때 이 랜덤 매치에서는 주로 이 맵을 위주로 가고 있죠. 네! 그 결승 제외한 모든 경기는 2선승으로 게임이 진행된다는 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롤러 들어가고 있어요. 데미지를 굉장히 잘 쌓여주고 있는 무브오님의 링클링이고요. 다시 롤러를 하고 싶지만 너무 대놓고서 롤러를 하고 있는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드 스매시들이 서로 그 뭐 상쇄됐고, 스핀 대시로 돌진화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공격은 들어갈 수가 있었고, 여기서 잉크가 없어요. 잉크를 빨리 충전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잉크가 없을 때 최대한 공격을 줘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롤러가 들어가고면서 여기서 사이드 스매시가 들어가면서 죽지는 않겠지만은 굉장히 조금 유리한 상황까지 왔는데, 그래도 비등비등합니다. 111% 대 128%. 여기서 스매시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스톡을 가져가게 된 거는 보노님의 소닉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다. 높은 퍼센트에서 롤러를 맞았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스핀 대시로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보노님, 하지만 데미지를 맞지 않죠. 여기서 또다시 롤러에서 또다시 사이드 스매시.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게임이 들어가고 있어요. 뒤쪽 잡기로 공격하고 있고, 하지만 추가적인 공격할 수가 없었고요. 스핀 대시 대시 공격으로 뭐 추가적으로 뭐 하려고 했었지만은 할 수가 없었고요. 스핀 대시에서 뭔가 할 수 있나요? 뭔가 할 수 없네요. 여기서 상대방이 잉크 없을 때 최대한 이것저것 해야 돼요. 이것도 충전해야겠죠. 그러면 강공격 들어가고, 이거 상대방을 충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충전 계속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롤러 들어가면서 이거 강공 놓쳤어요. 좋아요. 잘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죽진 않았고요. 옆으로 가고 있고, 대시 공격으로 스핀 대시 공격으로 상대방한테 데미지 크게 주고 77%.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 강공격이래. 스매시 공격 들어가지 않았고, 스핀데시. 아, 아까 전에 뭔가 폭탄 던지고 싶었지만, 그게 없는 상황이에요. 잉크가 없어서, 폭탄을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대시 공격 상대방을 날리고 싶었지만은 날릴 수가 없었고요. 폭탄 던지고, 그 다음에 바로 풀 차지하고, 다시 폭탄 던지고, 풀 차지하고, 세팅을 계속해서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퍼센트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한 방을 주냐, 안 주냐의 차이에요. 결국에는. 누가 먼저 주냐의 게임의 차이입니다. 위쪽 스매시 잘 들어가면서 첫 번째, 먼저 스톡을 따게 된 거는 결국은 보노님의 소닉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롤러를 맞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매시 공격을 조금 조심하면서 보너님의 공격해야겠죠. 그래서 스핀 대시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잘 주고 있어요. 벌써 31%까지 주고 있고, 여기서 롤러를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스매시 공격을 너무 의도적으로 게임했네요. 자, 위쪽 공격 들어가고, 스매시 공격, 하지만 들어가 버렸죠. 이래서 마지막 스톱까지 왔는데, 하지만 여기서 무부원님이 55%까지 들어왔죠. 근데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상쇄되면서 스매시가 서로 상쇄되면서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폭탄을 던지고 있고, 스핀데시로 옆으로 일단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롤러 들어갔어요. 하지만 투하 공격할 수가 없었죠. 이번에 그 변경점 중에 하나가 롤러의 변경점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낮은 퍼센트에서는 조금 더 나가기 쉽게 만들어졌는 대신에 높은 퍼센트에서 롤러가 맞은 경우에는 좀 더 빠지기 힘들게 나왔다는 게 이번에 변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시고 게임을 진행해야 되는데! 죽진 않았어요, 다행히. 어떻게든 간에 롤러를 그거 하고 싶지만은 여기서 롤러. 잘 피했어요. 롤 하는 걸 잘 해가지고 스핀 대시를 상대방이 큰 게 공격을 줬고, 강공격을 때리고 싶을 겁니다. 굉장히 보고 싶을 거예요. 차지 잘했고, 롤러 계속해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중 공격으로 상대방을 죽이면서 스코어 1-1. 오우야. 자, 이렇게 해서 상황은 1-1. 첫 번째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까지 가네요. 아주 재밌습니다. 바로 두 번째 경기 진행해주도록 하세요. 세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죠. 보노님 대 무보호님의 마지막 경기.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승자조의 두 번째 라운드에 가게 되고, 여기서 지는 분은 패자조에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이번 패치 버프 너프 영향 많이 크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은근히 많다고. 일단 많은 낮은 티어들이 이번 맵은 스매시 영월에 들어왔네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일단 티어가 낮은 캐릭터들이 버프들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되고 있고, 하지만 그 높은 티어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강한 캐릭터들은 원래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라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루이즈는 너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버프였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누구 쓰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다 만족하는 그런 대부분은 다 만족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자, 이렇게 해고서,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보노님한테 굉장히 안 좋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무브원님의 공격을 굉장히 잘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캐치하고 있습니다. 잘 캐치업하고 있어요. 여기서 폭탄 던지고 싶었지만 잉크가 없기 때문에 못 던졌죠. 그래서 비등비등하게 왔어요. 여기 사이드 스매시 바로 갔는데, 하지만 여기서 공격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무브원이 왜 공격이 별로 없을 거냐, 그거는 잉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공격이 스핀데시로 상대방에게 크게 도움을 대미를 주고, 위 강공격을 잘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죽진 않았어요. 롤러로 하려고 했었지만 할 수 없었고, 대시 공격. 롤러 들어갔어요. 강공격을 하면 죽나요? 하지만 빠졌어. 하지만 거기서 공중 공격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비등비등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대시 공격으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아, 잘 빠져나왔네요. 이게 위쪽에 있는 그 하나 한 개 플랫폼이 얼마나 크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알겠네요. 모를 것 같지만 알겠네요. 하지만 바로 위 스매시로 상대방의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 보노고아님. 마지막 경기도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스톡도 그 잉크가 있는 무보호님이 초반에 데미지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무보호님한테 약간 그 좀 많이 유리해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잉크 없는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스핀 대시로 공격하지만 뉴트럴 B로 바로 갈 수 있네요. 아, 하지만 돌아오셨어. 하지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최소 그 뭐지 상대방이 그 뭐지 상대방이 그 폭탄 던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비등비등한 상황까지 왔어요. 96%. 오, 이거 굉장히 좋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오, 추격 잘했습니다. 추격까지 잘해가지고 오히려 반전 역전까지 와버렸어요. 아,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롤러가 롤러 해버렸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롤러가 롤러 해버려서 그래도 비느비느하게 마지막 상황까지 왔는데. 하지만 먼저 공격을 크게 주고 있는 거는 보노님이에요. 이렇게 잘만 할 수 있으면은 소닉이 첫 번째 경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상황이에요. 아, 잉크. 아, 바로 차지하려고 했는데 차지하려고 하는 타이밍에서 데미지를 잘 주고 있는 소닉. 아직 강공격 들어가고 상대방 캐치 잘하고 있습니다. 데미지 잘 들어오고. 아, 강공 뭐지? 위 스매시로 상대방 날리고 싶었지만 날리지 못했고. 지금 보노님이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옆으로 가고 강공격. 아, 대시 여기서 다시 사이드 스매시. 지금 롤러가 너무나도 무섭게 보여요. 롤러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 뭐지? 잉크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과연 어떻게 될지? 아! 하지만 여기서 강공격이 들어가면서 첫 번째 세트 보노고환님 대 무보호님의 경기는 보노고환님이 2대1로 먼저 승자조의 라운드 2에 들어가버리게 했습니다. 두 선수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두 번째 경기 제주 삼다수님 대 카와이님의 경기 바로 보도록 할까요? 리셋 스코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주 삼다수님 대 카와이. 자, 그러면 다음 경기 바로 슬슬 보도록 할까요? 자, 제주 삼다수님 대 카와이님의 경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게임 시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논돌프 대 어흥념의 경기 바로 보도록 할까요? 하얀 어흥념이에요. 자, 이번의 경기는 전장에서 게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잡기를 시작하고 있고 페어까지 잘 들어갔고 여기서 심지어 사이드 B가 잘 들어가면서 하지만은 그 클로스 라인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 올려가지고 크게 데미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한 방캐거든요. 아래 B로 이렇게 돌진하는 거를 잘 예상해가지고 그거를 또 아래 그 뭐지 잘 피했는데 여기서 아, 역시 렉이 있나요? 렉이 있어서 그런지 사이드 B가 뭐지 클로스 라인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복귀 잘 했고, 하지만 여기서 오! 들어가지 않았어. 하지만 아래 공격 스핀을 돌아오지 않고, 이번에 버프 중에서 큰 버프 중에 하나가 누구였죠? 바로 어흥념이죠. 이 버프가 과연 이 얼마나 크게 작용될지 볼 수가 있는 거 같,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알아야 될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두 캐릭터 있잖아요. 개눈돌프든 어흥념이든 둘 다 나름대로 그 이번에 큰 버프가 있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한 방이 좀 더 좋게 들어갈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슬슬 조금 뭐지? 렉을 조금 적응된 것 같아요. 렉이 조금 적응된 것 같습니다. 사이드비를 통해가지고 그거를 스윗스팟을 맞추는 거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슬슬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지? 중립필살기로 중립필살기에다가 상대방의 복귀 실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먼저 유리하게 된 거는 제주삼사수님의 너무 아프다. 이것이 어흥념의 한방입니다. 리벤지에다가 사이드 B 스위스팟 맞추면 바로 61%라는 점 여러분 잘 배우시고요.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지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스톡을, 그리고 두 번째 스톡도 가져가게 될 수 있었던 카와이님의 게눈돌프. 그래도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데 여기서 잡기 134%. 과연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래 B로 상대방한테 돌진한 걸 공격을 주고 싶었지만 그거를 잘 캐치해가지고 사이드 B에다가 클로스 라인으로 상대방을 첫 번째 스톡 마지막 스톡까지 따내는 제주 삼다수님이 1대0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클로스 라인이 너무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슬슬 적응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벌써 렉에 대한 적응이 벌써 완벽한 느낌입니다. 바로 다음 게임 시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신대로 바로 다음 게임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어흥념 대 개논돌프의 두 번째 게임 바로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게임은 종점에서 게임하고 시작하고 있네요. 다시 말하지만 종점의 특징이 뭐냐? 플랫폼이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니가와 플레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고, 그리고 약간 그런 한방 캐릭터인 경우에는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죠? 와, 멋졌다. 하지만 왜 했을까? 결국에는 다 같이 죽는 건데. 아마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거였는데 결국에는 같이 죽었죠. 아래쪽 그 다음에 페어, 그 다음에 대쉬 공격까지 상대방한테 벌써 102%까지 줬는데 결국엔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기 잡고 아래쪽 공격 잘 들어갔고, 이거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클로스 라인 들어갑니다. 죽진 않았고요. 하지만 돌아올 수는 있고, 잡고 여러 번 공격하면서 뒷잡기를 한 다음에 상대방을 날려버리면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조금 나오면 아픕니다. 이것은 뭐죠? 하지만 그래도 바로 그 아래 그 뭐지? 상대방을 아래 스매시로 상대방 죽이면서 마지막 게임까지 와버려서 마지막 상황까지 왔고, 잡기! 사이드 B 잡기! 그 다음에 아래 공격을 통해가지고 추가적인 거는 별로 없었고, 사이드 B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중도 공격. 이거 돌아오는 거를 모르고 있었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어쩔 수 없는 거지. 결국 무슨 게임이든 간에 모르면 뭐다? 맞아야 된다. 클로스 라인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나머지 자살을 선택한 카와이님의 개논돌프.
제주 삼다수님이 2-0으로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 바로 보도록 할까요? 다음 경기 오버필링님 대 마요네즈 타코야키님의 경기가 바로 되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는 일단 보노코아님하고 제주 삼다수님이 위쪽으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자, 세 번째 경기 오버필리닝하고 마요네즈 타코야키님이 게임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주 삼다수님하고 카와이님은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와이님하고 제주 삼다수님은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준비 슬슬 됐고요. 오버필링님 대 마요네즈 타코야키님의 첫 번째 경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아, 아까 전에 게임도 어흥념이었는데 이번 게임도 어흥념이 되겠네요. 자, 마요네즈님의 어흥념 그리고 오버필링님의 슈르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 역시 어흥념이라서 그런지 포켓몬 스테디움에서 게임하기 시작하게 됐네요. 아래쪽 공격. 오, 일단은 그래도 일단 공격을 먼저 죽여주는 사람은 오버필링님인데, 이거 역시 뭔가 한방한방이 굉장히 셉니다. 나는 많이 때릴 거야 라고 하는 슈르크님이 굉장히 슈르크가 굉장히 잘 때리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 듯이 마요네즈님의 어흥염은 나 한 대 한 대가 세니까 그냥 많이 때려라라는 그런 느낌으로 잘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비등비등한 상황 나름대로 아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어요. 돌아올 수 있었고. 아, 여기만 에어슬래시. 여기서 버스터로 들어오면서 큰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의 딱 그 아래쪽 아래비 리벤지를 잘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하면은 카운터가 들어가죠. 카운터가 들어가고 에어슬래시로 돌아오고 여기서 155%인데 과연 오, 카운터 잘 들어가면서 근데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오, 잘 돌아왔습니다. 잘 돌아왔는데 결국에는 같이 데미지를 맞으면서 먼저 죽게 된 거는 마요네즈 타코야키님의 어흥염입니다. 이렇게 해서 1-0 잘 돌아왔고 여기서 그거 뭐지? 보라색을 슈르크님 보라색으로 됐는데 여기서 보라색은 어떤 경우인가요? 보라색이 무슨 강화였더라? 생각 기억이 안 나네. 자, 어쨌든 간에 리벤지가 켜져 있고 여기서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날라가버리죠. 근데 하지만 너무 멀어서 죽진 않았어요. 아, 실드 때문에 죽진 않습니다. 아, 공격 퍼센트구나. 이렇게 해서 그 뭐지 중립으로 살았고 자, 이렇게 해서 둘 다 비등하게 하고 있는 상황. 아! 상대방의 그거 하는 거를 이거 지금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게 그 뭐지? 마요네즈님이 위삐를 뭐지? 그 복귀기라 가지고 상대방한테 때리면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슈르크한테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카운터기가 있습니다.
컨터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할 수 있으면은 그 컨터기를 노려가지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큰 대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오히려 사이드비로 상대방을 잡고 싶었지만 잡지 못했고, 하지만 중립비로 상대방을 일단은 데미지를 먼저 줬던 거는 억념이고, 여기서 플래시 초 대시 공격으로 먼저 죽이게 된 거는 마요네즈님의 억념. 하지만은 자기도 지지 않겠다라고 해고서 공중 T공격으로 상대방을 죽이면서 바로 마지막 스톡 상황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1대1. 1대1이 아니라 2대2죠. 그럼 누가 먼저 이건 스톡을 가져가게 되냐. 지금 당장은 어흥념이 큰 데미지 주고 있지만, 아니 그거 모르죠. 지금은 아직 비리비리한 상황이죠. 왜냐면은 데미지 줄 수 있는 상황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을 먼저 가져가게 된 거는 오버필링님의 슈르크입니다. 캐릭터 바꿔도 되나요? 네!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먼저 캐릭터를 바꾸려면은 먼저 캐릭터를 승자부터 바꿀지 안 바꿀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패자가 바꿀지 안 바꿀지 얘기를 하고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은 그 디스코드에 있는 그 내부 대회 진행 쪽에서 뭐 스스로 얘기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 넘어갈 때 당연히 그 뭐 첫 번째 게임 무조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코가 뭔가요 라고 하냐면은 디코라는 게 디스코드의 줄임말이라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ASW의 디스코드로 가는 그런 링크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패널이 있거든요. ASW의 패널. 자, 어쨌든 간에 그 캐릭터 변경이 다 끝났으면은 바로 다음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은 잘 돼가고 있나요? 대회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나요? 잘 돼가고 있으면은 좋아요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을 진행해 주시고, 자, 바로 두 번째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 변경이 없고요. 슈르크 대 어흥령의 경기. 바로 불타오른다, 잡아서 던져버리겠다 라고 하는 어흥념. 과연 플래시촉 먼저 시작했는데 플래시촉을 닿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플래시촉을 계속해서 맞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별거 없었죠. 옆쪽 잡고서 크로스라인 잘 들어갑니다. 플래시촉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이거 상대방이 돌아오는 거를 공중 위공격으로 잘 때렸습니다. 공중 위공격 더 맞추고 싶지만 맞추지 못했고요. 아, 리벤지를 키고 싶었지만 키지 못했고요. 플래시첩을 너무 노리고 있습니다. 플래시첩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상대방의 플래시첩을 돌아올 거를 예측해가지고 스매시 공격으로 상대방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스톡을 가져가게 된 거는 이번에도 오버필링님이 먼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56% 정도 맞은 다음에 상대방한테 그 큰 공격을 줘가지고 먼저 뭐 첫 번째 스톡을 딸 수 있었던 마요네즈님의 억령. 하지만 몇 번 공격하는 것 같지 않은데 또 벌써 비슷한 퍼센트까지 왔어요. 역시 억령 모른다니까. 하기 전까지는. 아, 근데 실드 때문에 사이드 B를 잘 맞췄지만은 죽진 않았어요. 잘 돌아왔습니다. 너무 무서워. 하지만 여기서 스매시 공격이 들어가서 두 번째 스탁도 먼저 따낸 거는 결국에는 오버필링님입니다. 하지만 자주 지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세 번째 스탁까지 왔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비등비등하게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큰 공격을 줬습니다. 이거 좀 많이 유리한 거는 마요네즈님인 것 같아요. 잡고 사 뒤쪽. 아, 리벤지를 맞추고 싶었지만 맞추지 못했죠. 돌아올 수 있나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고 리벤지 켜졌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잡히고 아, 추가적인 거는 별로 없었고요. 플래시 첩 맞추고 95% 이제 한방 한방 게임인 것 같아요. 한방 게임인 것 듯한 느낌입니다. 돌아올 수 있나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버필링님이 2대0으로 승리를 챙겨가게 되었고요. 자, 대진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는 오버필링님 대 마요네즈 타코야키님의 경기는 오버필링님이 이기게 되었고요. 자, 다음 경기 원님 대 진호 0114의 경기 원 vs 진호. 아, 마이프리님 안녕하세요.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114의 경기 바로 방에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게임이 될지. 오, 17명이나 그 대회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H1480님이 아마 원이겠죠? 원님이겠죠? 로봇을 쓰고 있는 거 보니 아마 원님 아닐까 싶은 느낌이네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원님이 들어와 주셨고, 자, 그리고 뭐지, 진호님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호님이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 잠깐. 자, 어쨌든 간에 준비는 시작됐습니다. 오, 잠깐만. 로보를 쓸 줄 알았더니 울프가 나와버렸고, 진호님은 그래도 그거 쓰고 있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시작. 뭔가 그거 하려고 했지만은 뭐 딱히 그거 되는 거. 일단 먼저 공격을 줄 수가 있었던 거, 퍼스트 블러드를 줄 수가 있었던 거는 뭐지? 울프를 쓰고 있는 원님입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서 그 뭐지? 스매시 공격을 여러 번 맞추니까 그래도 빙빙하게 와버렸고요. 뭔가 크게 한방 한방을 노리는 진호님이네요. 그래도 크게 한방 한방을 잘 주고 있기 때문에 비등비등한 상황까지 와버렸고. 그러면은 퍼센트가 높다. 그러면 뭐를 노리면 된다? 그 뭐지? 잉클링의 입장에서는 롤러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조금 렉이 있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쪽 잡기 한 다음에 이쪽으로 던진 다음에 옆쪽으로 때리고. 하지만 잉클링의 복귀기는 역대급으로 좋기 때문에 복귀를 할 수 있었지만, 아, 막는 도중에 풀려고 하는 순간 스매시 공격이 들어와 버려서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먼저 어드벤치를 가져가는 거는 원님처럼 보였지만 역시 롤러는 롤러네요. 롤러 한방 맞추니까 바로 사이드 스매시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상황은 바로 똑같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코어 0대0.
그래도 견제를 계속해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100%까지 넘었고요. 여기서 강공격까지 제대로 맞추면 상대가 죽을 수 있는데 이건 돌아올 수 있겠죠. 돌아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롤러 들어가고 롤러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공격할 수가 없고 데데데 하고서 공격이 들어가지만 그럼 이 지금쯤이면은 롤러가 잘 들어가면은 데미지가 좀 크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역시 롤러가 생명이 아픈데 아 위스페셜로 돌아오려고 했긴 했지만 이게 딱 상대방의 사이드 스매시에 바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먼저 어드벤치를 가져가게 된 건 진우님이 돼버렸습니다. 아 하지만 여기서 사이드 스매시가 들어가고서 똑같이 1대1 상황 마지막 스톡 상황까지 와버렸고요. 지금 보면은 약간 견제를 잘해주고 있는 쪽은 원님 쪽인 것 같은 느낌인데 하지만 한 방 한 방을 계속해서 잘 맞추고 있는 진호님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약간 좀 유리하게 게임을 풀고 있는 건 오히려 진호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잉클링의 단점보다 상대방이 그게 없을 때가 있다. 잉크가 없을 때가 있다. 그때를 노려야죠. 하지만 상대방을 잘 날려가지고 그거를 충전할 수 있을 때는 만들고 있죠. 공격하고 있고 아 사이드 스매시를 맞추려고 했지만 그거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좀 너무 근처에 있네. 있었네. 옆쪽 지금 이게 한방 게임이에요? 이거 설마 롤러 엔딩 나오나요? 롤러 엔딩이 나오냐 아니면은 울프에 스매시가 들어갈 거냐. 오 여기에다 페리까지 잘 들어가고 있네요. 결국에는 사이드 스매시로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가게 된 거는 원님. 원님이 먼저 1대0으로 가져가게 1대0으로 게임을 먼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스테이지는 포켓몬 스테디움입니다. 지금 포켓몬 스테디움은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긴 플랫폼이 하나 있고 위쪽에서는 3개가 아닌 하나도 아닌 2개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그 하나의 긴 플랫폼에 있는 스매시빌이고 3가지 플랫폼이 있는 거가 전장이고 그리고 2개가 있는 거는 포켓몬 스테디움을 할 수가 있는데 플랫폼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간단히 얘기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쿠파가 있잖아요. 쿠파가 사이드 잡기를 통해가지고 전장의 맨 위에 있는 플랫폼을 맞춰가지고 일찍 죽이는 그런 방식이 없어지는 거가 일단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이 없다는 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상당히 그 뭐지 상당히 대칭되어 있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게임은 상당히 조금 누구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비등비등하게 게임할 수 있는 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결국에는 이번 게임도 롤러가 롤러하게 되네요. 이게 오히려 롤러가 너프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결국에는 롤러로 상대방이 높은 퍼센트에서 롤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 롤러가 높은 퍼센트에서도 원래 돌아가기가 뭐 그러니까 풀기가 힘든 상황인데 여기 더 그 사이드비가 더 퍼센트 높으면은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면은 오히려 버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적으로는 퍼센트가 낮을 때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여기서 공격을 여러 번 하고 있고 잽잽잽 들어가고 사이드 B
아 하지만 롤러 롤러한 다음에 위공격 위강 어 위스매시까지 들어가면서 상당히 아픕니다. 잽잽잽 여기서 롤러에다가 그게 들어가나요? 또다시 롤러인가요? 아 롤러 할 필요도 없나요? 위스페셜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 좀 예측샷을 하려고 했었지만 예측샷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요. 여기서 사이드 틸트 들어가고 아 결국에는 스매시 공격을 맞춰가지고 두 번째 스톡도 가져가게 된 거는 진호님이네요. 이번 게임도 약간 비등비등하게 게임을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오 돌아왔어요. 사이드 비로 그거 했었지만. 또 굉장히 비등비등한 상황. 하지만 여기서 누가 먼저 죽이냐. 여기 진호님이 죽일 수가 있으면은 오히려 1대1 상황까지 와주면서 서로 상쇄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 페리! 페리에서 하지만 추가적인 거 할 수 있었던 거 별로 없었어요. 뭐지 원님도 페리 하려고 했지만은 잽 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시 공격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었고 상쇄되면서 먼저 공격을 줄 수 있었던 거는 잉클링. 잉클링이 폭탄을 던질 때 여기서 사이드비를 통해가지고 그거를 약간 궤도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이거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원님이 2대0으로 라운드1의 마지막 경기에 승리를 챙겨가게 되었습니다. 짝짝짝짝 자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자 그러면 대진표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번호고환님하고 제주삼다수님이 위쪽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오버필링님하고 원님이 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졌다고 바로 그 뭐지 지는 거가 아니고 패자조가 있기 때문에 패자조 경기를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슬슬 라운드2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고환님 대 제주 삼다수님의 경기. 자 그러면은 들어와주시고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제주 네 제주 삼다수님 들어와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들어가주시고 게임을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노 고환님 대 제주 삼다수님의 경기 첫 번째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노 고환님은 자신의 메인 캐릭터인 소넥 그리고 제주 삼다수님은 어흥염으로 가졌습니다. 스테이지는 아까 전과 똑같이 플랫폼 두 개가 있는 한 개도 아닌 세 개도 아닌 두 개가 있는 포켓몬 스테이지에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로 맞추려고 했었지만 맞추지 못했어요. 오! 잡히지 못했고 대시 공격에 잽잽잽 한 다음에 약간 사이드비를 해서 클로스라인 하고 싶었지만 해주지 못했어요. 위쪽 아니면은 일부러 놓친 건가? 아 일부러 놓친 듯한 느낌은 아닌 듯한 느낌이네요. 너무 아파요. 한방 한방이 너무 아픕니다. 돌아올 수 있었고 스핀 대시로 상대방한테 공격을 주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주지는 않았고요. 아 공격이 너무 아픕니다. 날라가버리고 첫 번째 스톡 39%도 안 먹는 상황에서
제주 삼사도님이 먼저 첫 번째 스톡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상황. 위쪽 공격. 소닉인 경우에는 약간 좀 히트앤런을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잡혔어요. 클로스 라인까지 들어가면서 데미지가 굉장히 높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래쪽 돌아올 수 있었고 크로스샷. 아 이거 아 자살. 결국엔 죽지 않았고요. 다행입니다. 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어 상대방의 리벤지를 켜주시는 보노님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플 거예요. 대시 공격으로 죽진 않았지만 퍼센트 굉장히 높습니다. 오 중립비 돌아올 수 있었고 아래 스매시로 상대방을 놀리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고 지금 퍼센트 차이가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스톡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그래도 아래 공격. 아 플래시 차브로 이거 뭐죠? 뭔가 자살했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해버린 제도 삼다수님. 하지만 리벤지 잘 들어가면서 그래도 스톡 차이를 다시 한 개로 벌린 제주 삼다수님의 어흥념 2-1. 제주 삼다수님이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사이드 B 아닙니다. 중립 B가 들어가고 스핀 대시로 딱 리벤지가 끝났을 타이밍에 때려가지고 데미지만 줄 수 있었습니다. 공격. 사이드 B 노리고 있고요. 사이드 B 노리고 있었지만 노리는 거 별로 없었고 옆쪽 공격. 공격 굉장히 아픕니다. 페어 공중 공격. 여기서 클로스 라인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투스톡이 남긴 채로 먼저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갔던 거는 제주 삼다수님의 어흥념이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 삼다수님이 1-0으로 캐리 바꿔도 되는데? 여기서 크롬이 나왔어요. 크롬이 나왔습니다. 오 이번에 드디어 재밌는 스테이지가 나와버렸네요. 이번 달에 재밌는 스테이지 중에 하나 요시 아일랜드 브롤 스테이지가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스매시 마을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첫 번째, 위에 있는 플랫폼이 조금 더 깁니다. 약간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 아래쪽에 있는 플랫폼이 그 딱 직선이 아니라 약간 꾸불꾸불한 거가 조금 변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약간 게임이 재밌게 갈 수 있다는, 조금 더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고요. 잡히고 아래쪽 공중 뒤공격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돌아올 수 있었죠. 상대방 그래도 이번 게임은 나름대로 비등비등하게 게임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공중 닷지를 통해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을 잘 피할 수 있었던 듯한 느낌이고요. 하지만 아래 스매시가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스핀 대시. 에어 닷지를 통해가지고 하지만 그거를 마치 책을 읽는 듯이 바로 위쪽 공격을 통해가지고 크게 데미지를 주네요.
스핀데시. 그래도 아까 전과는 다르게 캐릭터를 바꿨지만 오히려 조금 보노님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유리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뭐지? 쉴 틈이 있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돌아오고 스핀데시. 여기서 공격까지, 추가 공격까지 들어가고 잡히고, 오, 여기까지 곡, 아, 하지만 복귀는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어, 잡는 거를 잘 피했고, 위쪽 스매시까지 잘 들어가고, 오, 이거 변수 생깁니다. 스핀데시에서 스핀데시 추가적인 공격 잘 들어가고요. 하지만 공격이 상당히 셉니다. 상당히. 오, 잘 들어, 아, 너무 아파요. 스매시 공격으로 두 번째 스톱까지 가져가는 제주 삼다수는 미크롬. 스핀데시 뭐 추가적인 거는 별로 없었네요. 하지만 오히려 공격을 먹었던 거는 보노님의. 스핀데시에서 추가적인 끝나요? 없네요. 아, 뭔가 복귀 방해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었지만은 뭐 추가적인 거는 별로 없었네요. 아, 너무 대놓고서 뭐지? 스매시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바로 공격으로 반격해주는 제주 삼다수님이었습니다. 어, 카운터를 놓으려고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스톡 상황까지 와버린 제주 삼다수님 대 보노님의 경기. 공중 위공격, 위공격, 위공격. 공중 공격을 굉장히 잘 때리고 있습니다. 제주 삼다수님! 잘 노렸다. 너무 잘 노렸다. 운명을 바꾸신 제주 삼다수님이 2대0으로 게임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보노님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하지만 게임이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패자조가 있습니다. 아직 패자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주 삼다수님이 먼저 승자 결승에 들어와 주셨고요. 자, 이제 다시 오버필링님 대 원님의 경기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이거 이번 경기 끝난 다음에 잠깐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볼까요? 오버필링님 대 원님의 경기. 자, 들어와주셨고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뭔가 다른 캐릭터가 와버렸어요. 오버필링님은 자기의 메인 캐릭터인 슈르크를 가지고 있고, 아까 전에 뭐지? 로보를 쓸 줄 알았던 원님은 아까 전에 울프 쓰더니 이번에는 클라우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정정당당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우, 카운터 잘 들어가고 데미 101%? 여기서 하지만은 그 리미트 해제를 해가지고 사이드 비를 잘 맞춰주면서 상대방이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었지만은 오버필링님의 위 스매시를 통해가지고 먼저 첫 번째 스톡을 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 역시 오버필링님의 슈르크는 점프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네요. 스매시 잘 들어가고, 아, 잘 막았어요. 아주 잘 막았습니다. 윗, 아래 공격. 어, 리밋 브레이크, 리미트 브레이크에서 뭔가 할 수 있나요? 아, 복귀를 할 수 있네요. 잡히고 아래 공격으로 첫 번째 스톡을 따는 오버필님, 첫 번째 스톡을 따는 원님. 스코어 1대1. 대시 들어갔습니다. 점프로 먼저 그렇게 하고 대시, 뭐지? 스매시 공격 들어가고 20%! 복귀가 약한 클라우드. 이렇게 해서 스코어는 오버필링님한테 조금 많이 유리하게 게임 돼버렸어요.
아, 백슬래시였나? 에어슬래시인 줄 알았는데 백슬래시였어.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어, 이거? 돌을 수 있나? 돌을 수 있네요. 일단 뭔가 퍼센트로 보면은 비듬비듬한 느낌이 들지만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원님이 퍼센트 아 스톡이 하나 차이가 나요. 다른 말로 하면은 또 굉장히 오버필링님이 좀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프 강화 거기다가 스매시 강화까지 해버린 오버필링님. 아, 여기서 공중 뒤공격을 제대로 들어가면서 오늘 첫 번째 경기를 따낸 사람은 오버필링님의 슈르크였습니다. 네, 캐릭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승자가 바꿀지 안 바꿀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패자 바꾸면 됩니다. 승자 바꿀 캐릭 있나요? 방송 다시 보기요? 이거 끝나면은 아카이브가 뭐지? 그 제 동영상 리스트에서 있을 테니까 그걸 게임하면 됩니다. 어, 여기서 또다시 새로운 캐릭터인 킹크루루라가 나오네요. 이번에도 일단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오, 역시 약간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좋은 것도 잠시. 오? 돌아올 수 있었고 데미지를 줄 수가 있었다. 오버필링님, 오, 페링 잘 들어가고 카운터 잘 들어가면서 비능비능한 상황. 하지만 여기서 공중 위공격을 제대로 맞추면서 첫 번째 스톡을 따는 오버필링님의 슈르크라고 얘기하고 싶은 순간 일단 자살했습니다. 비능비능하게 1대1. 아츠픽이죠? 뭔가 점프를 하고 싶었겠죠, 아마도? 점프하려고 했지만 점프를 하지 못했던 거였고. 돌아오는데, 에어슬래시로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했고요. 잘 피했습니다, 원님. 하지만, 아, 이탈을 맞추지 못했어요. 이탈을 맞추지 못했어. 아우, 공중 중립으로 여러 번 맞췄습니다. 여기서 아래 스매시를 맞추면서, 아! 내려가요! 하면서. 내려가요! 라고 하면서 내려가 버린 오버필링님의 슈르크. 두 번 더 자살로 나가버렸습니다. 오, 여기서 페어 들어가면서. 아, 뭔가 굉장히 에어슬래시까지 하면서. 오이고! 아, 베어였어요? 아, 베어였구나. 죄송합니다. 크루 베어였구나. 이거 때리는 거 배어였구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루로 배어를 들어가면서 해가지고 1대1. 자,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경기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 바꿀 사람은 오버필링님 캐릭 바꿔갑니다. 아, 맞다. 혹시 여기서 원님 또 캐릭 바꿈 있나요? 먼저 승자가 캐릭 바꾼 다음에 패자가 바꾸는 거라서 승자 캐릭 변경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아씨, 이런 거 진행은 다음에는 이거를 조금 룰에서가 추가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를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죠. 캔데 킹크루루 방금 거 없고요. 게임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 오버필링님의 캔 옆쪽 가고 있고 캔이 들어왔어요? 아, 승룡권은 맞추지 못했고 다시 승룡권 파동권 잘 그 뭐지? 롤로 들어가면서
승룡권 들어가면서 죽지 않았습니다. 100, 하지만 115% 파동권 승룡권 들어갔습니다. 아주 호쾌하네. 호쾌해 승룡권. 여기서 오! 하지만 여기서 아레스메시가 잘 들어가면서 먼저 스톡을 따낸 사람은 결국에는 원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크게 데미지를 안 맞고 첫 번째 스톡을 따낼 수 있었던 오펠리님의 캣님이었고요. 그래서 1대1 자, 이렇게 해서 타스만키로 돌아오고 잡기로 파동권까지 던지면서 추가적인 그런 거 벌었고 파동권! 파동권! 승룡권 들어갑니다! 죽진 않고요. 불이 나가는 승룡권이 들어가면서 죽고 현재 스코어 2대1 오버필링님이 약간 조금 더 유리한 상황. 재미 조금 맞았는데 아 여기 맞추고 승리권 돌아옵니다. 오우 너무 아파요. 돌아오고 하지만 강공격이 들어가면서 스코어 마지막 스톱까지 가버린 상황. 승룡권 굉장히 잘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있어. 오 맞추지 못했어요. 세이빙 어택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승룡권은 돌아오는 오버필링님 왕관 던지고 파동권 캔슬되면서 중립 공격이 들어가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의 승룡권은 이렇게 해서 원님이 2대1로 이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님이 2대1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대진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그 승자 결승에서는 제주 삼다수님이 게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버필링님은 여기서 지금 바로 이거 게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조금만 쉰 다음에 패자 준결승, 루저 세마이를 한 다음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만 쉬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깐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로저 라운드 2까지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다음 경기는 먼저 그 패자 준결승인 패자 준결승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패자 준결승은 오버필링님하고 마요네즈 타쿠야키님이 진행이 되어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와 주시고 바로 게임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필링님 대 마요네즈 타코야키님의 로저 준결승. 자, 둘 다 들어와셨고요. 바로 게임을 시작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 시작해 주십시오. 자, 어흥염 대 슈루크의 경기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전장에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이 첫 번째 경기입니다. 들어 가볼까요? 일단 초반에 공격을 줄 수가 있었던 거는 마요네즈님이었는데 일단 카운터로 잘 데미지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벤지가 들어갔죠? 리벤지가 들어가면은 공격이 다음 공격이 굉장히 세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들어갔지? 일단은 위 스페셜로 잘 들어갔다 가버렸네요. 위 피설길로 상대방을 일단 잘 들어가 버렸죠. 어흥염 점장이면 대성통곡이죠? 그렇군요. 좀 상당히 아플텐데 과연 위쪽 공격 들어가고서 일단은 하지만은 페어 잘 들어갔습니다. 오, 너무 아파요. 그래도 슬래시가 잘 돌아왔습니다. 오, 한 방 한 방이 너무 세기 때문에 퍼센트가 너무 높아요. 옆쪽으로 하고 스매시고 돌아오시나요? 아, 역시 돌아오는 걸 어떻게 돌아올지 제대로 알고 있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첫 번째 스톡을 따낼 수 있었던 오버필링님의 슈루크였습니다. 잡기로 상대방한테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었고, 하지만 여기서 백슬래시로 돌아올 수 있었던 리벤지를 하려고 했지만은 뭐 추가적인 거는 별로 없었고. 그리고 여기 뭐 할 수 있나요? 잘 기다렸어요. 이러면 오히려 조금 유리한 거는 오버필링님이 조금 더 페이스 잘 가고 있는 거죠. 오버필링님이 조금 더 페이스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스톱 먼저 가져간 것도 오피님이었습니다. 아래쪽 공격 잘 맞추고 중립비 잘 맞추고 돌아오시나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날려버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대시 공격. 아, 백슬래시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슈루크. 스매시로 상대방을 들 수 있나요? 예상을 잘못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81%!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잘 들어가면은. 그래도 중립비로 그렇게 해버렸네. 다행히 살았어요. 다행히 살았네. 대시 공격. 이거는 죽었이라고 하는 순간 죽어버렸네요. 마요네즈 타코야끼님이 1대0으로 먼저 이기는 상황이고요. 자, 가버립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준비되신 대로 바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흥염 대 슈루크의 두 번째 경기, 여기서 마네즈님이 이기게 되면은 2-0으로 패자 결승에 먼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슈루크님이 이기는 경우에는 1-1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경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스테이지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모두 다 아주 공평하게 1-1 상황인 아무 플랫폼도 없는 아주 특징적인 스테이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콤보가 여러가지 콤보 할 수 있는 콤보가 조금 캐릭터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리벤지가 잘 들어가면서 아주 아픕니다. 하지만은 좀 멀리서 시작했기 때문에 죽진 않습니다. 다행히 100% 대 110% 비슷한 상황인데, 하지만 여기서 복귀 방에는 잘못 아! 크로스 찹으로 상대방의 첫 번째 스톡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마요네즈님. 어? 어? 이거 왜 사이드 스페셜부터 나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이드 스페셜로 위 스페셜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해버린 마요네즈님의 어흥염이었습니다. 현재 스코어 1-1. 하지만 한 대 한 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오버필링님이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맞고 있는 상태예요. 어? 여기서 또다시 한번 그 뭐지 실수가 나와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스코어는 오버필링님 대 마요네즈님. 마요네즈님이 굉장히 좀 유리한 상태가 와버렸습니다. 마요네즈님이 투스턱에 51%, 오버필링님은 48%에 한 스턱밖에 안 남은 상황. 잡혔고 너무 아파요. 사이드비가 맞추는 순간 너무 아픕니다. 점프로 돌아올 수는 있죠?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여기서 돌아올 수 있죠. 아, 크로스찹으로 상대방을 맞추려 했지만은 맞추지 못했고. 스매시. 오, 이거 리벤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리벤지가 너무 무섭게 느껴집니다. 리벤지가 너무 느껴, 너무! 어, 다행히 실드기 때문에 죽진 않았음! 자,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 타코야키님이 2-0으로 먼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진표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님이 2-0으로 마요네즈님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자, 바로 다음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제주 삼다수님 대 원님의 경기. 위너 결승이죠? 승자 결승이죠? 제주 삼다수님하고 원님 들어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따라따라따라 뚱뚱 따라따라따라뚱뚱. 자, 준비가 슬슬 된 듯하니 게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요네즈님은 잠깐 좀 빼주세요. 죄송하지만 마요네즈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대로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닥터 마리오. 닥터 마리오가 나와 버렸어요.
사이드 B 잘 들어가고 돌아오는 거를 아 돌아오는 아 여기서 패닉 잘 들어갔죠? 여기서 다시 공격이 들어가면서 다시 사이드 B에서 크로스 라인까지 잘 놓고 있는 제주 삼다순입니다. 대시 공격으로 추가적인 그런 거 없었고 일단은 상대방의 공격을 잘 피하고 있었는데 아 여기서 리벤지가 켜졌습니다. 여기서 공격을 제대로 잘 맞추면 상당히 아플 텐데 과연 어떤 걸 맞출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하지만 약간 조금 렉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을 때 돌아올 수는 있었고요. 잡히고 쥐잡기로 상대방의 첫 번째 스톡을 따낸 제주산다수님의 어흥령. 아래 잡기에서 리벤지를 켜주신 원님의 닥터마리오. 제주삼다수님이 아 그래도 크게 뭐 작동 없이 바로 없어져 버렸네요. 어 이거 제자리 피하기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제주삼다수님. 그래서 두 번째 스톡도 벌써 58%까지 쌓인 제주삼다수님의 제주삼다수님. 그래서 두 번째 스톡 58%인데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두 번째 스톡을 첫 번째 스톡을 따냈습니다 원님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84%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잘못 맞추면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아 이거 잡혔어요. 잡히면은 앞으로 던지면서 아직은 죽진 않습니다. 아! 오 돌아왔어. 다행히 공중 위공격 공중 위공격 공중 위공격 상대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데 과연 죽일 수 있을까요? 약간 조금이라도 견제를 조금씩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어 같이 잡아가지고 상쇄됐어요. 아 공격 아직은 죽지 않습니다. 아직은 죽지 않습니다. 아직 죽지 않습니다. 난 죽었네요. 이렇게 해서 2대1 먼저 스톡을 따낸 제주 삼다순이 잡고 옆쪽 대시 공격 잽잽잽으로 상대방을 날리고 아 알약이 상대방의 리벤지를 켜줬어요. 어 그래도 리벤이 꺼졌습니다. 돌 수 있나요? 돌 수 있습니다. 맞춰서 크로스 라인.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주 삼다수님이 먼저 첫 번째 경기를 따내게 됩니다. 복귀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 복귀를 통해 가지고 복귀하면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네요. 약간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캐릭 변경을 먼저 가지도록 하고요. 네, 캐릭 변경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캐릭으로 바꿀지 제주 삼다수님이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 승자가 먼저 어떤 걸로 바꿀지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제주삼다수님은 루플레로 바꾸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원님도 바로 바꿔주시고서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바꿨네요. 그 킹크루로 나왔고요. 루플레 대 킹크루의 경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루플레 대 킹크루루. 제주 삼다수님이 루플레 그 다음에 원님이 킹크루루 바로 게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썬더 어떻게 된거죠? 게임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썬더 공격 여러 번 하고 있는 기가 파이어 오우 잘 들어갔고요. 데미지 잘 들어가고 있고 에르산더 오 잘 맞추고 있습니다. 기가 파이어는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줄 수가 없었고 기가파이어는 추가된 공격 없었고 잡으려고 했지만 잡히지 못했죠? 어디를 때리는 거죠? 에르선더 기가파이어 하고 기가파이어 에르선더를 잘 모으고 있으시는 제주산다수님 기가파이어에다가 강공 앞스매시를 통해가지고 첫 번째 스톡을 깔끔하게 따낸 제주산다수님의 루플레 이거 차지 타이밍이 필요할 거예요. 차지 타이밍까지는 아직 그 스킬을 쓸 수 없다는 거 조금 조심해야죠? 에르윈드를 써야겠죠? 기가파이어 그럼 이제 썬더는 슬슬 리차지 다 끝났을 테고 그러면 검도 던져가지고 하지만 대시 공격으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 약간 좀 타이밍이 좀 애매했습니다. 에르민들 통해가지고, 아, 이런 공격이 있었나요? 이럴 수가 있었나요? 이런 공격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하지만 여기서 대시 공격해가지고, 그래도, 스톡 상황은 비등비등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원님의 두 번째 스톡이 10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죠? 한 방이 있는 건가요? 한 방이 과연 있을지, 힌크로니 한 방이 있을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차지는 다 끝났고, 여기서 맞추면은 굉장히 아플 겁니다. 기가파이어에다가 위 스매시로 상대방의 두 번째 스톡도 깔끔하게 따낸 제주 삼박수님의 로플레. 하지만 여기서 간격이 들어가면서 에르윈드로 돌아올 수 있죠. 기가파이어 해서 공격. 옆쪽. 총 던지고. 대포를 던진 다음에 대포 던진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서 간격 맞추면서. 오, 마지막 스톡은 그래도 비등비등한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킹크루의 한방됨을 믿고서 게임을 약간 좀 해야 되겠죠. 원님은 과연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지 못했고요. 잘 막았습니다. 먹고 뒤쪽으로 던지고 에르윈드로 잘 돌아왔는데 대시 공격으로 56%. 이건 약간 한방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옆 틸트 회로 상대방 공격 잘 들어가고 찍어내리고 싶지만은 먹고 던졌습니다. 이러면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오, 진짜로? 위쪽 공격? 공중 위공격? 대포도 이거 찍고 싶었지만 찍지 못했죠. 에르윈드로 페어로 상대방 죽이고 싶었지만 이거 끝나나? 끝나진 않습니다. 기가파이어. 이렇게 해서 먼저 그랜드 파이널로 가주신 분은 제주삼다수님의 루플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경기 원님 대 마요네즈 타코야키님. 그럼 원님은 그대로 있어주시고요. 마요네즈 타코야키님 들어와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원님, 계속, 다시 들어와 주시고요. 마요네즈 타쿠야키님 들어와 주세요. 패자 결승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와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아모른 직다예요. 아직은 최소 3위이기 때문에 자, 게임이 준비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루저 파이널 원님 대 마요네즈 타코야키님의 경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흥염 대 킹 K룰. 첫 번째 스테이지는 다시 보네요. 요시 아일랜드 브롤 스타일. 일단은 클로스 라인을 잘 두고 있는 마요네즈 타코야키님의 어흥염. 잘 돌아왔습니다. 옆쪽 공격. 옆쪽. 슈퍼하머 때문에 그렇게 뭐지? 공격을 그래도 먹을 수밖에 없었던 마네즈님의 돌아올 수 있네. 다행히. 여기서 클로스 라인 들어가면서 122%까지 와버린 첫 번째 스터. 여기서 리벤지를 안정적으로 켜주시고 그 다음에 강공격, 사이드 스매시를 맞추면서 첫 번째 스톡을 따는 마요네즈님의 어흥염입니다. 이거 어흥염이 끝나더니 어흥염 와버렸네요. 하지만 여기서
사이드 스매시 해로 첫 번째 스톡을 따내고서 비등비등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돌아치고 위쪽 공격 크로스라인은 실패했고 사이드 스매시에서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공중 2공격 공중 2공격 공중 앞공격 여기서 안정적으로 열려주시고 그 다음에 공격을 제대로 맞췄지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공중 2공격 이거 157%인데요 상당히 아픈데요. 상당히 아픕니다. 여기서 크로스라인까지 들어가면서 두번째 스톡도 제대로 따낸 마요네즈 타코야키님의 어흥력 해고서 20%. 사이드비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사이드비를 맞추고 싶어요. 당신의 그 욕망 과연 어떻게 될지. 잡히고서 상대방을 날려버리지만은 조금 멉니다. 리벤지 어택 리벤지 어택을 리벤지로 때린거죠. 그런거죠. 약간 중립 중립비 중립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아래 스매시로 마요네즈 타쿠야키님이 깔끔하게 첫번째 게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스코어 1-0. 자,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게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캐릭 변경이 필요하시면은 캐릭 변경 필요한지 얘기해주시고 필요 없으시면은 바로 게임을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요네즈님 캐릭 변경 있습니다. 마요네즈님 캐릭 변경 있어요. 뭐로 바꿨는지 얘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님이 캐릭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님은 자신의 아이덴티티인 로보가 왔습니다. 사이먼 대 로보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는 포켓몬 스테디움입니다. 두 개의 플랫폼이 있는 특징적인 스테이지죠. 자, 어떻게 될지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고 있고요. 빔을 잘 던지고 성수에다가 그 상대방 공격을 잘 맞추고 있는 마요네즈님의 사이먼 여기서 다시 한번 던지고 대시 공격으로 잘 맞추고 십자가 던지고 성수로 던지고 그 다음에 B로 모든 거를 해결해주는 마요네즈님의 사이먼 역시 B만 있으면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있네요. 세 개 전부 다 버리고 있죠. 던져 117%까지 왔습니다. 성수 던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사이드 스매시를 제대로 맞추면서 첫 번째 스톡을 따낸 마요네즈님의 사이먼 여기서 상대방이 돌아오는 걸 제대로 알아가지고 아래 스매시로 첫 번째 스톡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톡 차이는 1-1 비등비등하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사이먼은 뭐 하면 되는 거죠? 뭔지 모르겠다. 일단 십자가하고 성수를 던져라. 세고서 던졌습니다. 이렇게 던져야 데미지 잘 먹히고 있는 거죠. 사이먼 어떻게 게임을 해야죠? 뭔지 모르면은 일단은 이거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약간 더 잔렉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좀 큰 실수가 있었던 느낌인데 그래도 데미지 안 맞는 상태에서 죽일 수만 있으면 돼요. 약간 좀 잔렉이 있는다 느낌이 역시 데미지 하나도 안 맞고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게임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잭 공격으로 상대방한테 첫 번째 데미지를 줄 수가 있었던 것도 마요네즈님의 사이먼 팽이 던지고 돌아올 수 있었고 경기를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다시 공격
어우 이거 굉장히 마무리가 조금. 어 이거 또 한방 싸움이 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먼저 한방을 줄지. 와 오히려 로보가 조금 더 때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거는 로보가 조금 더 잘 때려야 될 거예요 아마도. 로보가 조금 더 잘 때려야지 아마도 죽을 수가 있는데, 그 사이먼인 경우에는 그냥 잘 공격하면은 죽일 수 있습니다. 일단 깔아두기를 잘 깔아두고 있고요. 여기서 잘 맞추면서 마요네즈 타코야키님이 2대0으로 루저 파이널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최종 경기는 제주 삼다수님 대 마요네즈 타코야키님의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만 쉬고 3분만 쉬고 노래 한 곡만 들은 다음에 바로 최종 경기인 그랜드 파이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분만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와 함께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거였나? 이거 아니다. 무슨 노래였더라? 네, 막 미리 바꿔주면 됩니다. 무슨 노래였더라? 아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가 뭐였더라 그게? 이거였나? 이거 아닌데? 아, 그 노래 뭐였지? 아, 그 노래 뭐였지? 이건가? 이거 아닌데? 무슨 노래였더라? 없나? 그럼 설마 그 노래가? 자 어쨌든 간에 조금만 쉬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 그랜드 파이널만 남아있는 상황. 제주 삼다수님 대 마네즈 타코야키님의 경기. 자, 여기 그랜드 파이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주 삼다수님이 먼저 세 개 경기를 먼저 따내는 경우, 마지막 그랜드 파이널이기 때문에 3선승이고요. 여기서 제주 삼다수님이 먼저 3승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 리셋이 없이 바로 3대2거나 3대1이고 3대0으로든가 그렇게 해서 우승은 제주 삼다수님이 이기게 됩니다. 반대로 마요네즈님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 삼다수님을 그랜드 파이널에 두 번째 경기까지, 첫 번째 그랜드 파이널에서 세 개의 경기를 따내야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세 개의 경기를 따내면은 마요네즈 타코야키님이 이기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주 삼다수님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3개의 경기를 따내면 되고요. 마요네즈님이 이기기 위해서는 총 6개의 경기를 이겨야지 게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가혹하지만은 이것이 더블 엘리미네이션의 룰입니다. 자, 게임을 이해하셨으면은 바로 들어와 주시고 바로 게임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요네즈님 대 제주 삼다수님의 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제주 삼다수님 대 마요네즈님의 경기. 과연 어떻게 될지. 오호호호호.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그랜드 파이널. 어흥염 vs 어흥염. 첫 번째 어흥염 대 어흥염의 경기는 스매시 빌에서 게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일단 서로 간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공격을 줄 수가 있었던 거는 마요네즈님의 어흥염. 하지만 여기서 사이드 B로 어흥염을 맞추려고 했었지만 어흥염은 추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드 B와 사이드 B는 상쇄되면서 별로 할 수가 없었고, 여기 공격을 들어가고, 아, 사이드 B로 상대방 클로스 라인 주고 싶었지만은 공격을 추가할 수가 없었어요. 자, 어흥염이 사이드 B를 통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사이드 B가 제대로 맞추지 뭐지? 클로스 라인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사이드 B 뒤공격 뒤잡기 중립 B. 아, 이거는 돌아올 수가 있나 있었네요.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비둘기도 살게 와버렸어. 다시 와버렸습니다.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이드 스페셜 돌아온 다음에 잡고 옆쪽으로 던지고 죽지는 않습니다. 돌아오고 잡히고, 아, 크로스 라인이었으면 죽었는데, 크로스 라인 때문에 죽었는데, 이렇게 말이죠. 크로스 라인이 맞추냐 안 맞추냐에 따면 게임이 달라지는 거가 이건 처음입니다. 잽잽잽으로 먼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었던 건 마요네즈. 사이드 B로 사이드 B 상쇄되고, 이렇게. 사이드 B로 죽이려고 할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비능비능하게 게임이 갔습니다. 일단 위쪽 공격. 그 다음에 공중 중립 공격으로 할 수 있었지만은 사이드 B로 데미지 잘 들어가고, 하지만 크로스 라인 들어가지 않았고요. 플래시 첩이 잘 들어가면서 대시 공격까지 들어가고, 플래시 첩 상대가 잘 들어가면서 굉장히 혹한 경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등비등해요. 아, 사이드 B 잘 피했습니다. 뒤잡기로 아, 잘 돌아왔고요. 잡고 제주 삼다수님의 크로스 라인 잘 들어가면서 돌 수 있나요? 돌 수 있습니다. 이거 복귀 성능이 진짜 상당히 좋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 잘 피했어요. 뒤잡기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스매시를 맞추지 못했어요. 돌아오고 여기서 크로스 라인까지 맞추면서 두 번째 스토커 따낸 거는 제주 삼다수님의 어흥염. 대시 공격. 하지만 자질 지지 않겠다 하면서 옆쪽으로. 아, 사이드 B 맞추면은 굉장히 아플 텐데. 아, 맞지 못했습니다. 아, 중립 B가 굉장히 길어요.
죽어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되든 간에 죽은 거였어. 175%이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던지던가 크로스라인이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든 무조건 맞출 뭐지 죽는 거가 그 사이드비에요. 이거는 175%면 어떤 거 하든 간 죽긴 죽습니다. 오 사이드 스매시 잘 들어갔어요. 사이드비 오케이 앱스마시 잘 들어갔고요. 앱스마시 잘 들어갔고 사이드비에서 죽진 않습니다. 플래시첩으로 돌아오는 사람. 하지만 사이드 스매시 잘 들어갔고요.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아 사이드비 잘 기다려줬어요. 제주삼다수님 대시 공격. 어 이거는 대시 공격이 조금 더 아팠습니다. 대시 공격이 조금 더 아파가지고 제주 삼다수님이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가게 챙겨가게 되었습니다. 자 제주 삼다수님 대 마요네즈 타쿠야끼님의 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가게 된 거는 제주 삼다수님. 여기서 제주 삼다수님이 2승을 챙겨가면은 바로 우승을 가져가게 되는데 과연 마요네즈님이 이걸 리셋할 수 있을지 바로 두 번째 경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자 두번째 스테이지는 브롤 그 뭐지 요시 아일랜드 브롤에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크로스 라인 잘 맞췄습니다. 오오 프로스샷 오씨 너무 무섭다. 오 사이드비 잘 들어갔고 이거 맞추면서 첫 번째 스톡 따낸 거는 마요네즈님의 아 삐비. 아, 하지만 바로 사이드 스매시를 맞추면서 뭐지 스톡을 따냅니다. 사이드비 앞 위쪽으로 던지고 사이드비 대시 공격 잡히고 플래시차 잘 맞췄습니다. 돌아올 수 있겠지만은 아 스매시 공격을 노리려고 했지만은 돌아오고 여기서 제주 삼다수님이 먼저 우승 그 게임을 조금 더 잘 이기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직 아무런 직다입니다. 여기서 일단 어흥염이기 때문에 한방이 있어. 한방이 프레시샵으로 잘 돌아왔고 사이드비로 아 잘 피했습니다. 아주 잘 피했어요. 돌아 죽나? 죽진 않아요. 죽진 않습니다만은 좀 굉장히 조금 아 잘 피했고 아래쪽 사이드비로 약간 조금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큰 실수가 있어 복귀 실수까지 나오면서 마운드즈님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 대시 공격 사이드비 크로스라인 들어가면서 복귀는 가능했고 아 사이드비가 상쇄되면서 페리까지 들어가고 프레시첩 위쪽 사이드빌려 추가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었지만은 커맨드 실수인 것 같아요. 약간은 딱딱딱 아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대시 공격으로 제주 삼다수님이 2대0으로 게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주 삼다수님이 다시 한번 1승을 가져간다 그러면 게임이 바로 끝나면서 제주 삼다수님이 우승으로 게임이 끝나고요. 하지만 여기서 마요네즈 타코야님이 3연속으로 이길 수 있다면은 바로 브라켓 리셋되면서 다시 한번 3대2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그 3선 경기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것 같네요. 둘 다 다시 똑같이 어흥념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어흥념 대 어흥념의 경기. 이번에는 전장에서 어흥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어흥념들이 일단 서로 간보고 있는 가운데 먼저 첫번째 검은 어흥념이 먼저 중립 B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비등비등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크로스라인이 잘 맞추고 있는 빨간색 어흥념. 아니 여기서 사이드 B를 잘 맞추면서 크로스라인 하고 싶었지만 실패한 블랙 어흥념. 아니 여기서 빨간 어흥념이 검은 어흥념이 리벤지에서 아래 것까지 잘 맞추면서 스톡 상황을 똑같게 스톡을 먼저 첫 번째 스톡 따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립 B. 아 사이드 B로 그걸 하고 싶었지만은 뭐 할 수가 없었고요. 대시 공격 잘 들어갔고 아 사이드 B를 할 거를 잘 노렸고 그거를 잘 피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어흥념이 75%로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시 공격 두 번 맞추고 돌아오고 아까 전에 그 복귀 실수가 조금 컸던 느낌이었지만 복귀 실수가 없으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게임이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를 주지만은 그래도 좀 비등비등하게 왔습니다. 여기서 크로스라인 잘 맞추고 플래시 첩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시 공격. 오 이거 리벤지 굉장히 아플 거예요. 리벤지 아 잘 피했습니다. 뒤잡기. 여기서 크로스가이까지 가면서 야 마지막 스톡 상황 여기서 제주 삼다수님이 이기면은 게임 끝나는 거고 마요네즈님이 이기면은 네 번째 경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기서 크로스라인 들어가면서 공중 공격 잘 들어가고 중립 B 아 그렇죠 오케이 잘 피했어요. 중립 B 들어가면서 아 못 잡았어요. 살짝 잡히고 뒤쪽 잡기 돌아올 수는 오케이 잘 돌아왔어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어요. 하지만 120% 있기 때문에 대시 공격으로 죽을 수 있어요. 오 사이드 B 오케이 크로스라인 들어가고 이거는 약간 복귀 방해 상황 서로 이렇게 그거 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불금전야 우승자는 제주 삼다수님이 되겠습니다. 3대0. 자 우승자는 제주 삼다수님이 됐고요. 우승자 인터뷰 할까요? 하실래요? 우승자 인터뷰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거 하도 되고 하기 싫으시면은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음성채널 1번에 들어오실 테니 들어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음성채널 1번으로 들어와주세요. 네, 제주 삼다수님? 예. 네, 제주 삼다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첫 번째 불금 전야의 대회를 참가해주셨는데 감사해드리고요. 어떠셨나요, 이번 대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번에 상당히 그 많은 그 캐릭터를 보여주셨는데 일단 그 주로 하는 캐릭터가 어떤 거가 있으신가요? 아, 기본적으로 메인 캐릭터는 어흥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 자주 합니다. 아 메인 캐릭터는 루플레는... 일단 어흥념으로 잡고 있고. 네네. 루플레는 그 3DS에서 하던 캐인데 손에 입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아, 그 실제로 이번에 원님의 경기에고서 루플레로 깔끔하게 승리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거 그
로보하고 하는 경기 중에서 로보에 어떻게 그 상대할지는 다 알고 있는 건가요? 저는 로보랑 붙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런가요? 아, 그냥 기본적으로 루플레를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킹크루루였어요. 아, 킹크루루였구나. 그럼 킹크루루를 상대할 때는 그런 거는 그런 잘 알고 있었던 거 그런 상황이었나요? 킹크루루 많이 상대하셨나요? 네네, 킹크루루가 되게 자주 보여서 랜덤 위치에서도 그렇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와, 이번에 대회 우승하신 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첫 번째 시드를 가져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회는 약간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도 참가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뭐지? 마지막으로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한마디 얘기해 주시자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흥연 버프 좀. 너프 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다시 한번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1등 인터뷰를 끝났고요. 자, 이제 다음 2등인 뭐지? 마요네즈 타코야키님의 인터뷰 잠깐 짧게 좀 해드릴까요? 마요네즈 타코야키님 한번 하고 싶으시면은 음성 채널 1번에 들어와 주실래요? 네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아쉽게 2등을 하셨지만은 네. 어떠셨나요? 네. 아, 일단 제가 그 경기 했을 때 제가 긴장 너무 타고 제가 페이스 조절을 못한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실제로 네네네, 실제로 이번에 대회를 보면 알겠지만은 약간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제주 삼다수님의 경기하고 들어봤을 때는 진짜 다 한 끗 차이로 진 거가 좀 많았거든요. 첫 번째 경기도 둘 다 데미지를 맞다가 그 뭐지 대시 공격으로 죽고, 두 번째 경고에서는 뭐지 복귀 실수가 있었고, 세 번째에서도 계속해서 했지만 하지만 명장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대단했고요. 그런 점. 그 경기를 했었을 때 제가 첫 번째 경기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좀 많이 흔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첫 번째 경기. 저도 분명 난 스매시를 두 번이나 마치고 맵 거의 한 3분의 2 이상에서 역스매시를 맞췄는데 안 죽는 거예요, 상대가. 아, 역시. 근데 상대는 40%에 이제 어흥염도 이제 약간 이렇게 뭐였더라? 역스매시의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상대를 날려버리는 게 다르거든요. 네네. 하필 그때 스팟이 터져가지고 한 40인가 50인가 그때 날라가버리고. 상대는 대충 한 90인대로 날라가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좀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페이스 조절 못해가지고 계속 실수만 해가지고. 근데 페이스 조절 못한 거 치고는 패자조에 처음으로 들어갔다가 패자조에서 계속해서 이기더니 무려 그랜드 파이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강한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적어도 뭐 행복하긴 합니다. 그냥 행복하나요? 이런 관계는 큰 아직은 거든요. 경기 대회에서 1등, 2등이 나란히 어흥이었네. 아, 그쵸. 드디어 어흥염이 우승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던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냥 대회에서 어흥염 우승만 하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이제 어흥염 우승에다가 2등까지 어흥염. 너무 좋다. 이거 정말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네네. 참가하기 좋은 거죠. 대회 참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참가해 주실 거죠? 네, 다음 주에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바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드권에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1등하고 1등부터 4등까지 시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명 플러스 추가적으로 8명은 바꿔서 게임을 진행할 테니 다음 주에도 꼭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자, 그럼 지금까지 제주 삼다수님과 2등 이마네즈 타코야키님의 간단한 인터뷰를 가지게 되었고요. 대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채팅창밖에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대회 그래도 재밌게 봐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이건 매주 목요일 날에 대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채널을 저는 이렇게 대회뿐만 아니라
그 다, 각종 격투 게임도 방송도 하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라이벌즈, 그 라이벌즈 오브 에이터나 슬랩시티 같은 다른 대남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체크해주시고 매주 목요일 이렇게 불금전야 대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다음 주에도 참가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바나나 스프였고요. 방송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안녕. Thank you.